대단한 것만, 희귀한 제품만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개인 박물관을 구성해 본다라고 하면 언젠가 지방에 내려가서 큰 오디오 카페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정말 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박물관이라고 할까요? 미니 박물관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환자인데 저의 히스토리를 담아낸 그런 섹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만든 것들 여러 가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이 어쨌든 저도 국민학교 시절 마이마이 이런 워크맨을 소유하게 되면서 녹음하고 돈이 없어서 테이프 살돈 없는 완전히 국민 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라디오 같은 걸 기다렸다가 녹음해서 듣곤 했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 초반까지는 워크맨 쓰다가 나름대로 파나소닉 뭐 좋은 워크맨까지 좀 올라갔던 그런 기구요. 기억이고요. 조금 올라와서는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팀방지가 요건 지금 있는 모델인데 그때는 파나소닉 거 팀방지 없는 모델을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팀방지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한쪽으로 교복 주머니나 이런 데서 들고 다니면서 정말 비싼, 그때는 CD 테이프보다 CD가 더 비쌌거든요. 두배 정도. 그렇게 해서 들고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런 소니 D777, 이런 나름대로 고급 모델들도 써오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201, 이런 모델도 써봤습니다. 이때로선 정말 고가의 모델이었어가지고, 힘들게 써보고 했던, 요 우주선이 먹은 빨간 백라이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운이 좋게, 장학금 받으면서 MD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MD를 통해서, CD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힘들었었는데, MD는 녹음이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당연히 또 고가의 CDP보다도 또 비쌌는데, 힘들지만 한번 구입을 했더니, 너무 작고, 이쁘고, 매력적이어서, 음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고요. 여기 있는 요244이 색깔도 이쁘고 이 보조 배터리 통이 이제 화통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 언니 누나들이 쓰던 그런 모습이고 MD는 여기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센세이션 했었는데 여기 글자가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어서 들었고 친구나 이렇게 선물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럴 때참 정말 지하철에서 요거 MD 하나 딱 꺼내면 사람들 시선 딱 꽂힐 만큼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렇게 MD에 굉장히 홀릭을 하게 되고요. 뭐 요런 샤프 모델 같은 경우도 슬로딘 모델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탁 이렇게 빠져나오고 탁 집어넣을 수 있는 이거는 약간 큰 모델이라 휴대는 힘들었었지만 그때 참잘 썼고요. 여기에 파란 백라이트에 물고기 지나가는 부분도 참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MD를 정말 좋아해서 MD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봤고요. 좀 제가 모으는 환자 쪽 컬렉터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MD를 그때 무조건 나온 건 전부 다 써보겠다라는 그런 희한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MP3가 나오게 되면서 저도 뒤늦게 MP3는 빠르게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서 거리가 포터블 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P3도 잘 썼지만 이런 MD도 꾸준히 사용을 했어요.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가동이 됩니다. 여전히 동작 잘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이엠디라고 해서 음질이 이제 PCM이나 이번 시에 리니어 PCM이 들어가면서 음질까지도 확보가 된 하지만 요때가 이제 사실상 MD의 끝물이라 저도 요때부터는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MD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번 봐야 될게 이제 나름대로 바이크를 좋아해서 바이크를 여기다 전시할 수 없으니까 미니 기기 몇개 이렇게 두어 봤고요.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것들 게임도 콘솔 게임은 좋아했어요. 노트북을 또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미니 기기
리브라, 도시바 리브라또, 소니 바이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 소형기기 위주로 좀 써봤고요. 나름 얼리어답터적인 부분이 저희 20대 때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뭐 드림캐스트, 플레이스테이션 2, 3, 엑스박스 요 정도까지는 꽤 열심히 써봤고요. 이런 포터블 DAT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안에 고무 벨트 갈아야 되는데 언제 한번 수리하는 부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D 쓸때 정말 즐겨서 잘 사용했던 R5ST입니다. R4ST가 있는데 R4ST는 여기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녹색의 백라이트가 이게 대형 LCD로 딱 나오다 보니까 꽤 멋있거든요. 분리되는 구조예요. 전원 넣으면은 착각하고 빠지고 디스크 이렇게 갈아 낄수 있는 데크이면서 포터블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종이고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단순히 이런 기종에서 오디오로 3.5파이 2 RCA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보다 확실히 데크 개념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음질이 한층 또 향상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메리트를 또 느꼈었죠. 대학 생활하면서 당연히 뭐 시청각실 이런 근로 생활을 하면서 오디오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대학교 후반부 때쯤부터는 카메라에도 굉장히 좀 홀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카메라를 위주로 사용했지만 어찌됐든 좀 심각한 환자였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서도 거의 웬만한 DSLR들을 당시에 나왔던 기종들을 브랜드에 막론하고 캐논, 니콘, 올림푸스 뭐 파나소닉 뭐 웬만한 기종들을 펜탁스 이런 것들을 다 써보면서 제가 카메라 전문 리뷰어가 됩니다. 거기에 기트를 해줬던 뭐 필름 카메라를 지금 위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종은 이제 근래까지도 좀 사용을 했던 기종이고 요거 D2H 요것도 참 저에게는 큰 의미를 가졌던 당시로서는 정말 후덜덜해 하면서 구입을 했었고요. D1도 마찬가지예요. D1H인데 이것도 정말 당시로서는 구입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기준으로서는 쓸만한 카메라가 아닌 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카메라는 많지 않아요. 제가 전문 리뷰를 했다 보니까 신제품 카메라를 무조건 써보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써보지 않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도 저에게는 추억이었던 그리고 8mm 비디오 카메라 뭐 이런 것들도 저에게는 당시로서는 참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부모님도 찍고 친구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로서는 이런 게 동영상 촬영이라는 게 흔치 않았어가지고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들이대면 좀 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쪽에는 제가 되게 관심을 좀 늦게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구조를 확인하고 CCD 뭐 이런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늘 궁금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6mm로 넘어오죠. 이런 기종들도 써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20대에서 30대까지라면 이제 근래에 와서는 뭐 튜닝이나 자작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해왔는데 요거는 미니어처 시스템으로 그래도 입 디자인에 저는 좀더 포인트를 두는 편이 아닌데 디자인에 좀 주안점을 두고서 만들었던 와트퍼피 5.1 미니어처입니다. 손 보이시죠? 한 뺨짜리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 만들었던 모델이에요. 나름대로 저에게는 큰 애착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 제가 오리지널 5.1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다 놓고 비율을 맞춰가면서 제작을 했었던 나름대로 즐겁게 사용한 기종이 공간이 좀 없어서 이런 장을 한번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하단 쪽에다가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저런 물품들을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플러그다. 제가 잡동가리들이 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수납을 해서 이것저것들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쓰기 위해서 원래 다리가 있는 장식장도 아닌데 다리를 달아서 높이를 주고 거기에다가 이런 케이스를 구해서 이렇게 소소한 아이템들을 깔끔하게 보관하는 데에도 좀 포인트를 두어봤습니다. 위로 올라오면 제 회사 이름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동영상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테이크 구분이죠. LP도 이렇게 좀 전시를 했고 CD도 그렇고 여기도 미니어처들이에요.
아, 여기는 지금 아주 소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손가락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엄청나게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작은 안 하는 식으로 제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던 미니어처 시리즈들이고요. 시간 날때 동작도 하는 요거보다 한두 배에서 네배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동작 가능하게 구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람, 또 맥킨토시, 이거는 이제 목각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전방향에 디테일들이 살아있게 한번 만들려고 해봤고, 그람인데, 그람 5구입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석식으로 그릴이 착 크고 붙어 들어가는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역사, 뭐 전부 다 모든 기종들을 다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지만, 글쎄요, 이 정도면은 베란다라든가 이렇게 한쪽 벽면에 누구나 자기만의 제품들을 모두 다 판매한 것만 아니라고 하면 창고나 서랍에 있는 것들 뒤져서 소형 장식장을 통해서 대형 기종들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넣어서 본인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것도 꼭 대단한 것만 아주 희귀한 제품만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개인 박물관을 구성해 본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참볼 때마다 큰 추억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것들을 또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한 모티브 또 추억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언젠가 지방에 내려가서 큰 오디오 카페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정말 박물관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도 나름대로 많은 기기들을 소유하고 컬렉션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기종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종들을 전시해서 그걸 보러 오시고 지방이라든가 이런 외곽이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오실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템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런 지방에서는 명물이 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니까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없어도 적어도 저와 1, 20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 보이는 기종들보다 좀더 많은 기종들을 컬렉션하고 보유하고 겸사겸사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본인만의 추억이 가진 기기들 또 혹은 좋아하시는 관심사를 가진 것들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장식장 같은 것들 한번 잘 알아보셔서 공간 쉽지 않겠지만 만들어서 저도 이것만 없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은 이번에 새로 구입한데 플립장이라서 먼지가 들어가는 게좀 싫거나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닫아낼 수가 있는 도서관 같은 데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닫아내고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LP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도 다른 용도로서 가치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전 이렇게 한번 근래에 꾸며봤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